하이 여러분들, 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불개미 친구들 사육장을 저번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두 번째로는 테마파크로 해가지고 숲방을 하나 만들어줬는데요. 망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개미들이 이 방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굉장히 수북했던 그 이끼들을 친구들이 땅을 파면서 다 덮어버렸습니다. 아, 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사막방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쓰레기방으로 아직 안 써서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개미 친구들이 여기다 굴을 파신 게 보이실 거예요. 뭐 옆면부터 해가지고 굴을 싹 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굴 파는 거.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불개미 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그 방을 잘 활용만 해준다면요. 자, 오늘 제가 만들어줄 사육장은 바로 석고 사육장 테마파크. 자, 오늘 준비물입니다. 이 석고가루,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굳을 수 있는 바로 이 초경석고, 그리고 개미굴을 이렇게 형성을 할 방을 만들어줄 길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굳지 않는 지점토. 이거는 뭐 젓가락통 있잖아요. 젓가락통, 숟가락통인데 이걸로 오늘 만들어줄 겁니다. 관찰이 아주 용이해요. 퓨어물. 자, 제 플랜인데요. 이 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낡고 넓은 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개미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물론 개미 방도. 이제 현재까지는 모든 사육장을 제가 자작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개미들이 굉장히 잘 정하고 정해져서 고마워요. 이렇게 방을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멍을, 통로를 뭐 여러 개를 만들다든지, 그리고 이쪽에다가 거무옷을. 이쪽 방은 뚜껑을 절대 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먹이는 먹탐장에서, 다른 하이브에서 먹이를 얻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조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초경석고 1kg를 타줄 거예요. 좀만 남길게요.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석고가루를 뜯어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수납을 해줍니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자, 이제 앞서서 이걸로 이제 방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할지.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굽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약간 석고를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물을 좀 더 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굽는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들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굳어가지고, 와,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아쉽게도 잘 안 됐네요. 벽에 딱 잘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라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개미방, 개미방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루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개미방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넣은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벼서 따뜻해지고 있고, 지금 벼서 경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굳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있어보자. 열 좀 빼고 소방까지 완전 굳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하, 뚫었습니다. 이제 초고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오, 열기가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거를 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빼버리자. 오, 오, 짜란. 자, 이제 빠졌어요. 오, 오, 이 모양이 이쁜데? 자, 이제 개미 방이 될 곳들을 이제 찰흙을 빼줍니다. 지점토를 다 빼줄 거예요. 자, 물론 뭐 깔끔하게 안 떨어져도 친구들이 지점토들을 다 떼어낼 거예요. 천천히. 짜란, 만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입구로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개미 방들을 이쪽에다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 쓸 예정인데, 이 굳은 석고를 열로 꽂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따따. 오케이. 자, 해서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꾹. 자, 해서 이르마야 석고 사육장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입구가 될 거죠?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멋진 구조가 되는데요. 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개미들이 잘 활용을 할지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야야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야야야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야야야, 너 잘린다, 잘린다. 야, 들어가라. 아이고. 자, 오케이. 오픈, 우선은 개장했어요. 갑작스럽게 개장. 현재는 열기는 다 식었는데 습기가 찼어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봉인. 자, 여기는 바로 봉인 해버리겠습니다. 열리지 않도록 봉인을 할 겁니다. 자, 이름하야 석고 테마파크 개장 완료. 와, 드디어 3개가 됐습니다. 자, 처음 손님. 입구 들어가다가 야 그래 가라. 자,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 불개미 친구들이 입구에서 수선이고 있는데요. 야, 뒤에서 야, 무서워서 미는 거냐 뭐냐. 야, 들어가 봐. 그래, 입장.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 이제 습기가 좀 차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불개미 친구들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는 행동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잘 적응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습기가 차 있지만서도 그래도 계속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습기가 빠지고 좀 더 안정화된 사육장이 되면은 여기 안에서 어느 정도 여왕개미도 옮겨서 산란을 하거나 그런 장면도 자세히 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현재로서는 볼가노.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선이 사막방, 숲방, 그 다음에 석고사육장방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골고루 똑같은 비율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우리 여러분들 댓글 읽어가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3개의 사육장의 환승력을 만들어서 이쪽도 갔다가 이쪽도 갔다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환승력을 나중에 만들어 줄 계획이고요. 어떻게 나왔냐? 야이, 너 어떻게 나왔어?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보충을 해줬더니 어느 정도 좀 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와, 지금 우리 불개미 친구들이 젤리를 어마무시하게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먹이를 줄 때 열댓 마리를 한 번에 주거든요. 그래도 엄청 사냥을 잘한답니다. 매일매일 귀뚜라미 미럼을 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대박 사건. 갑자기 분주해졌죠? 그 젤리를 먹으면서 굉장히 가만가만 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통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할 때는 이 친구들이 확실히 독침이 강한 게 보통 30초 컷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장수말벌 한번 줘봐야 되나?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여러분들 댓글로
또 조언 주시고 그리고 바라는 점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같이 키우는 입장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써주세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상. 오, 마음에 든다.